안녕하세요. 테일럽입니다. 테일럽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품 리뷰로 돌아왔어요. 테일럽 블록제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나지올이라는 터키에서 만든 코팅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메탈 코트 F2라고 해가지고 셀프 유리막 코팅제, 소비자가 직접 뿌리고 닦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유리막 코팅제가 있었는데, 원래 같이 나왔던 게 오늘 리뷰할 ZR53이라는 전문가용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ZR53 작업한 게 이리 53. 아 진짜 야, 그렇다고 욕을 해. 전문가용 코팅제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제 궁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궁금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리뷰를 안 한 게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었어요. 전문샵에 일단은 시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패키징도 리뉴얼 되면서 소비자들한테까지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ZR53을 발라보신 분들의 차량도 많이 봤고 또 의견도 많이 물어봤었고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 퍼포먼스가 죽여졌단 말이에요. 진짜 물을 쏘면은 일단 저희 기준에서도 저거 뭔데 저렇게 좋냐 싶을 정도로 코팅제 성능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단점이 이제 하신 분들한테 다 말씀 들어보면은 지랄맞다. 작업성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ZR53 별명? 지랄53? 지랄53. 그럼 빨리 시작을 해볼까요? 오케이. 자, 구성품 먼저 까봅시다. 내가 까볼게요. 가격은 15만원이고 구성품 한번 볼게요. 일단 패키징을 보면은 본 제품이 들어가 있고, 네? 이 밑에 스웨이드하고 타월도 이렇게 두 장을 줬네. 타월하고 스웨이드도 스웨이드 다섯 장을 줬어. 다섯 장 맞아? 5장이야. 더 되는 거 아니야? 5장. 와우. 야, 오늘은 유리막 코팅을 작업하는 거인 만큼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 앞전에 보면은 저희가 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지금 세차 깔끔하게 하고 철분 제거도 하고 그 다음 페인트 클렌저도 하고 탈취까지 이루어져서 지금 도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유리막 코팅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달라붙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드라잉이 에어드라잉이 잘 됐을 것 같은데 있어. 나중에서 권장하는 게 일단 세차 잘 끝내놓고 드라잉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틈새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과 유리막 코팅제가 같이 달라붙으면은 ZR53 특징이 얼룩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로 틈틈이 물을 다 빼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얘가 기존에 출시된 지가 좀 됐는데 욕을 하도 먹었어요. 지랄53이라고. 그러니까 작업성이 안 좋다고 불릴 정도로. 그래서 그런가 본넷 기준에 이렇게 네 판을 나눠라, 세 판을 나눠라, 연분 같은 경우에는 두 판을 나눠라 이런 식으로 엄청 쪼개서 권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하던 대로 그냥 반을 해보겠습니다. 잘 나온다. 일단은 바르자마자 바로 닦아내려고 하더라고요. 기다려주는 시간도 없이요? 어허. 일단 그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래요. 발림성도 좋아 보이는데? 이거 뻑뻑한 뭐 그냥 끊기는 그런 느낌 전혀 없는데? 네. 자, 다 끝났나요? 바로 이걸 버팀을 하라고 했으니까 닦아보시죠. 네. 바로 닦아보시죠. 어? 이거 잔차가 남진 않는데? 어? 와. 그리고 이게 바를 때 눈에 확실히 잘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버핑을 할 때도 닦인 부분하고 안 닦인 부분하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놓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고마. 잘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일단은 나지올에서도 저도 이제 좀 물어봤어요. 니들 거 그렇게 어렵다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까? 일단 이 털타월을 일단 좀 권장을 하더라고요. 털타월 한 번씩만 좀 걷어내볼게요. 걷어낼 게 없어 보이기는 한데. 야, 그러네요. 색감을 잘 올려준다. 쨍하게. 나지올 코팅제를 내가 퍼포먼스 먼저 보고서 디테일러 분들이 먼저 시공 걸 먼저 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나지올 거 바르고 나면은 지속력이 얼마나 가세요? 했더니 그래도 1년 정도는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지올에서 권장하는 거는 3년을 이야기합니다. 36개월을. 36개월. 아까 제품 뒤에도 써져 있더라고요. 3년 간다. 3년 간다고. 네. 이러고서 여기 바로 닦아내 볼게요. 닦아보시오. 오늘 날이 좋나? 야외에서 작업하면은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잔사 보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걷어내 봅시다. 떼볼까? 나 혼자 부셔버리는 게 나아. 약간
막 그렇게 날방 느낌은 아니네요. 그래도 그 진짜 색감을 쭉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야 여기 되게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 나지 않냐 진짜로? 일단은 기존 유리막 코팅제치고는 색깔을 딱 반짝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색감을 쭉 천천히 올려주는 느낌이 강하게 나요. 그리고 경화시킨 다음에 네.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줘도 된대요. 최대 두 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한번 닦아보죠. 네, 바로 닦아볼게요. 우리가 예인님 쪽에서 쉽게 되는 건가? 아예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유리막 코팅제 스웨이드 갖다 발라보신 분들이 좀 감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크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문제될 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여러 각도로 잘 봐야 될 것 같아. 이쪽도 네, 완벽하게 나왔어요.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껌붓껌붓하게 지금 얼룩돌 남아있긴 하고 껌붓껌붓하게 남네. 저쪽은 지금 그냥 타월만 흘기기만 하고서 여기 안 닦였다. 맞아. 맞네. 까맣게 돼 있네 저기가. 그치? 보여? 카메라도? 일단 얼룩 있던 부분을 다시 바르고 닦아볼게요. 오케이. 따로 바르고 한 번 더 바른 데는 이게 유리막 코팅제가 끌리네. 아. 버핑하면서도 타월에도 분명 묻을 것이고 뭐 그럴 텐데 네. 끌리네요. 양 조절도 중요하겠네요. 넉넉히 한다 해서 이게 욕심 부려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끌려오는 느낌이 납니다. 와 그렇다. 안 지워진다. 이게 와. 마스킹 테이프 자국인 것 같아요 지금. 마스킹 자국이 일단은 안 없어져요. 다시 바르고 닦아도 안 없어지네요. 슬슬 이제 알 것 같아요. 지라고 설명한 슬슬 느껴지긴 하네요. 누나 이름이 왜 이건지 알겠다. 참 지금 느낌은 되게 좋은데. 예. 진짜 처음 쓰고 있을 때보다 지금 이 타월로 느껴지는 이 슬립감이 살아나고 있기는 해요. 아니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번 맞아보실래요? 야 근데 진짜 좋다. 그죠? 진짜 전문가용이라 그런가? 일반 유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아도 한번 바르고 닦으면 없어지잖아요. 나지월에 좀 그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가 경화 시간이 일반 오너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15일까지 기다려라는데 이틀밖에 안 돼요. 짧네요 생각보다. 엄청 짧아요. 우리 나지월 메탈 코트도 엄청 짧잖아. 네. 그치. 뭐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지 몰라도 엄청 빠르게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디테일러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 보름이라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준다는 그런 네. 장점이자 작업성에서는 뭔가 단점이지 않나라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살짝만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일단 도장면에만 권장을 해요. 진짜 나지월 말대로 반으로 나눠서 우리 권장 방법을 안 지킨 거잖아 지금 저게. 그렇죠. 그래서 끌려다니죠. 아 퍼진다. 이야 이렇게 밑에서 보면 딱 그 이야 없었다. 이야 오늘이 습한 날이 아닌데 방금까지가 엄청 뜨거웠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혹시나 실내에서 작업하시더라도 세차가 다 끝나면 이렇게 미스트가 쫙 껴요 세차장 안에. 근데 못해도 한 10분 15분 정도는 환기 시켜주신 다음에 어차피 히터 나올 테니까 건조하게 만들어준 상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새에서 나오는 물기 제거도 진짜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나지월에서도 얘기하는 게 타월을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두 번 접으면은 한 면도 쓸 수가 있죠. 네. 양면도 쓸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열어가지고 이게 반대로 하면은 총 8면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게 바꿔가면서 쓰라고 하는데 타월에 살짝 묻어있으면은 그 묻어있는 게 발림성이 좋은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끌려옵니다. 그래서 새 타월들이 여러 장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이거 하나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이거 한 3장? 그럼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버핑했을 때 이 털타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말 빨리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딱 하고 바로 그냥 스위치 싸다 싸. 아 좀 덜하다. 진짜 빨리 하면 덜하네. 오 그러네요. 아 이래서 한 명이 2인치로 하는 이유가 한 명이 바르고 한 명이 바로 닦는 거야. 이거는 조금의 여유도 주면 안 돼요. 자 숨 쉴 틈도 없이 닦아야겠는데. 뭔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가면은 여기서 한 명이 닦고 가는 거야. 아 좋다. 여기 라인까지. 됐어 다 말았어 나는. 자 너도. 아 2차 뽑힌 거 같이 놓으시죠.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어, 없어. 어, 없어. 이렇게 하면 없어. 이렇게 하면 없어. 야, 잠깐, 잠깐, 잠깐. 진짜, 잠깐. 오, 아니,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오, 아, 그렇지. 이런 느낌. 아, 작업 방법을 찾았네. 아, 그래서 이런 일도. 아, 진짜 없다. 어, 진짜 안 남았던데. 아, 야, 깔끔해. 아주, 어, 아주 완벽해, 여기.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아, 이제 웃게 되네.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지나가면 바로 아, 막. 그때 우리 마프라데이 때인가? 예, 예, 예. 맞아요. 여성분. 그래서 레지 형이 세차할 때 어떤 여성분 촬영이 말도 안 되는 비딩 나왔는데 그분 인터뷰하니까 아,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호회 분들이 이제 단체 구매해서 샀었대요. 맞아요. 맞아. 그분들도 되게 애를 먹었다 그랬는데. 애를 아, 먹을만 해, 진짜. 이 느낌이구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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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고! 바른데 기억해야 돼. 바른데 다 안 발리면 안 되죠. 이 옆라인 넘어오지 말고, 이 양반아. 넘어갔다. 넘어오지 마! 야, 이거 꼼꼼히 바르고서 하기가 힘드네. 됐어, 됐어, 됐어. 닦아, 닦아, 닦아. 아, 그러네. 잘 닦인다, 진짜. 어, 속시원해. 어, 속시원해. 이거였어, 이거였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아, 이래야 좀 재밌지. 할 맛이 나지. 친구끼리 하면 많이 사이 좋아지겠다. 어, 그러니까 사이 좋아지겠네. 좋아 보여요, 두 분 되게. 죄송해요. 오! 아, 별거 아니네. 뭐야, 별로 안 어렵네. 안 어렵다면서 그랬어. 이건 뭐 애들도 하겠네, 뭐. 아, 참, 이거 유리막 코팅이라고 만들어놨나. 이거, 아, 아 이거 참.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저기 촬영 중인데, 저기 ZR호상 이거 그 잔사 없애는 거 한번만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저희가 바르면서 남기기는 했어요, 이 잔사들을.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한 번 다시 바르고서 다시 뭐 그 닦아내도 일단 남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야, 일단은 나주로 통화를 했어요. 뭐라고 하죠? 안 된대요? 차를 뭐 폐차를 하래? 전손 처리하래. 아니 아, 아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한숨을 쉬어. 답이 없나 봐요 진짜로. 아 진짜로요? 네. 아 진짜요? 와. 패클로 지으면 되잖아요. 패클로도 안 나간대. 아, 아, 설마. 폴리싱이거나 콤파운드 정도 돼야 날라가. 와.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시라고. 맨 처음에 한 판 한 판씩 작업이 아니라 이 진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권장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게 잔사가 남았다 네. 하면은 바로 진짜 얘로 일단 닦아주는 것도 일단 1번 방법 중 하나. 두 번째 입김을 하, 불어가지고 없애주는 거, 재빠르게 없애주는 거 두 번째. 어, 입김을. 그다음 세 번째부터는 이제 만약에 여기를 남겨놓고서 난 잘 모르고서 그냥 넘어갔다 하면은 바로 폴리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잠깐 순간에도요. 그래서 경화가 엄청 엄청나게 빨리. 빨리 되고 유리막에 대한 이도가 높으신 분들한테만 권장을 한다고 하네요. 확실히 어렵다. 감독이 입 틀어막았다. 할 말 잃었어요. 와 이거 아까 그 방식이 맞았어요. 우리 저기서 한 명이 하자 맞아 막 하는 거 있죠. 한 명이 바르고 한 명이 닦아버리고 전화로도 얘기하더라. 2인 1조 꼭 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구나. 아, 나는 초보자분들한테만 그렇게 설명한 줄 알았더니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 옆에 욱성님이랑 둘이 같이 이렇게 하시라고. 여긴 잘 됐어요. 진짜 그렇게 한 데는. 어 맞아요. 여기 확실히 안 남았어. 여기는 완전 저 반대편이 많아서 그렇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바로 접어야지 이제. 가자. 그래. 나주에서 얘기한 게 어차피 세월남 쪽이 초보자분들이 또 많고 세차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추천하지 말아라. 아 직접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이었어. 본인 제품을 추천하지 말라고. 유리막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여러 번 작업해본 좀 숙련자들한테만 추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일단은 슬릭감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바르자마자 그 타오르트 느껴지는 것도 되게 좋고 제가 항상 웨닥스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SLU2 들어갔다 해서 맨날 날광만 나오는 건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 유리막 코팅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간 색감 위주로 쭉 올려주고 슬릭감만 남겨주는 그 정도는 좋다. 난 못하겠다. 아, 나머지 부분은 감독님 보고 하라고 하자. 그래. 따뜻한 밥 먹으러 가실? 아니 우리 어, 좋다. 다 작업 이쁘게 해놓고 퍼포먼스도 보여드려요. 그거를 감독님이 이제 그러니까 알아서 찍어서 이제 오면 돼.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둘이서 이렇게 딱 그러네. 아, 저도요? 딱이네. 그러면
아 우리 새로운 이제 그래 그래 막내편이니까 대충 해봐요. 네. 대충 대충 아니, 내가 할게요. 전문가용이고 원래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 제품이라 이거 이러니까 나빠요라고 말하기가 좀 뭐해요. 진짜 난이도 높은 사람들만 약간 이건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아. 나 이거 할 줄 알아. 나 유리막 코팅제 발랐어. 뭐 이러면 나 지라로산 잔사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이런 박수. 그거를 잔사가 안 남았다고? 혼자서 했어. 혼자서? 뭐 안 어렵더라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약간 높여줘야 되는 세차 시장에서 지라로산만 혼자 발랐다. 그럼 디테일러입니다. 프로. 48시간 경화를 하고 난 뒤에 내구성은 정말 얼마나 강할지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저 얼룩이 그 정도 팬클럽 안 없어진다면은 내화학성 엄청 강할 거 아니야? 뭐 HP11 뿌리든 알칼리성을 산성을 뿌리든 뭐 안 먹히는 거 문질르든 뭐든 진짜 안 없어진다면 와 완전 강화될 때는 좀 기대된다. 그럼 그리고 일단 워터 퍼포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틀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지오리 제트아로산을 우리가 지금 총 3일째죠 경화를 끝내고 오늘 지금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 우선은 유리막 코팅 치고서 먼지가 생각보다 잘 달라붙습니다. 심해 생각보다. 일단은 첫날에는 주행을 했어요. 네. 그때는 일단 와 광 미쳤다. 근데 광 진짜 좋더라. 광은 진짜 광도 영상에서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아니 광도가 그때 우리가 뭐 다 시공하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찍으면 이제 색감이 확 올라오는 진짜. 게 이야. 진짜 형한테 미안한데 개인적으로 웨닥스 웬룩이 더 나! 내 웨닥스가 카메라 일로 와라. 무슨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이 유리막 코 웨닥스를 이길 사람은 없어 아직까지. 너무 웨닥스를 좋아해. 없어. 아이고 없다고 알았다고 알았어요. 웨닥스 그 무락스를 표현해. 컴다운 그리고 또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아 내가 웃겨요 웨닥스 얘기만 나오면. 그러니까 진정해봐요. 뭐 야할 얘기가 있다잖아. 담배 한 개만 피고 합시다. 아니야. 주차를 하고 이제 딱 내리려고 문이 탁 닫았는데 오 부드러워. 슬립감이 있어? 슬립감 네. 좋아. 지금도 있어. 슬립감이 느껴지긴 해. 그리고 나서 이제 2-3일은 운행을 안 했어요. 경화 잘 되라고. 네. 햇빛에 우리가 말려 만났죠. 공장 앞에. 냈는데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붙어가지고. 이번에가 미세먼지 막 저감조치 시행되면서 미세먼지도 많았어요. 일단 근데도 많이 붙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녀석을 발라줘도 관리제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얼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아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 감독님이 여기 얼룩을 하나 남겼어요. 이거를 이 부분이 이렇게 하고 차 탈 때 이제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보통 디테일러 분들은 여기 이렇게 손을 안 잡는데 우리 감독님은 아직 미숙련자라 여기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차를 안 아껴. 어떤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입혀서 문을 닫나? 손댑! 아이고 안에 들어와서 닫는 거지. 그치 아. 안에 손잡이가 왜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문 열 때 어떻게 해? 문 열고 나서 그렇지 디테일러들 어떻게 해? 이렇게 닫는 게 아니야. 이게 손 이거 고우몰딩이나 이런 데 잡고 이렇게 밀어주는 그치. 거지. 아니 이게 손목으로 손목 스냅을 이렇게 살 잡아줘야지. 아니 진짜 그걸 이게 안 되냐 이거야 내 소리는 진짜. 아니 그냥 이럴 거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뭐하는 거냐고 이거 비싼 차 사놓고서 이딴 식으로 문 열고 다니면. 아이고. 와 잠깐 진짜 개땡그 같아. 진짜 잠깐 쌌는데 와.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리어시 안 하자. 와. 다시 누를게요. 예. 와 진짜 와. 진짜 찐이다. 이게 물방울이 퍼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움직였다가 떨어져. 그니까. 오. 맞아, 한번 싸볼게요. 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딩시팅인 것 같아요. 그 진짜 이거 보고서 비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족 불만족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일단 먼지 마른데 있던 채라 물을 썼더니 그냥 셀프 클린 효과도 엄청 뛰어나거든요. 지금 뭐 어디 물을 썼을 때 먼지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하단에서도 안 나타나요. 맞아. 물론 주행도 많이 안 했겠지만요. 그래서 그냥 바로 카샴푸 작업을 들어갈게요. 네고스 테스트 해본다. 아 네고스 테스트 해봐야지. 링크 얼마나 생겼는지 벌써 궁금해. 부들부들합니다. 와, 아니 애초에 저쪽에서 지금 안 묻어있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와 잠깐만. 애초에 저기... 샴푸물을 와, 밀어낸다?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와? 튕겨낸다? 오. 그죠. 오 쫙쫙. 오. 와. 링크가 뭔가 촘촘하게 나는 게 아니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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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다. 진짜 찢어버리네요. 네. 어 진짜 찢어버리네. 이게 링크지. 와 어, 진짜 크게 크게 막. 링크는 이게 링크지. 그냥 아무래도 도자미이 코팅돼 있고 윤활력 있는 가전품을 문대다 보니까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더 스크래치에도 보호가 좋겠죠 당연히. 와 보는 맛이 있다 진짜. 보이세요? 와. 아니 바로 일어나요. 이렇게 쭉 지나가면. 와. 빨리 해야겠다. 물 때 남겠어요? 이게 오히려 링크 때문에 카샴푸를 잘 밀어내가지고 금방 마르겠어요. 아 근데 코팅막이 튼튼하니까 야. 와, 와 연료 대박이야. 대박이야. 재밌다. 와 또 하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코팅이 잘 돼 있으면 세차할 맛이 난다. 아. 여기 보는 맛이 있네. 와우. 와. 와. 야. 아까 벌똥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 자리에.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냥 맨날 감독님 때문에 중국산 뭐 이딴 거만 하다가 이거 좋은 거 먹으려고 보니까요. 진짜 진짜요. 감독님 이번에 괜찮죠? 저번에 식용유 발랐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나? 아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식용유를 더 좋아해. 그렇지. 저번에도 그거 하니까 그거 더 좋아해. 레이어링으로 제가 식용유 참기름 냄새. 그때도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차문 딱 열고 내리는데 참기름 냄새가 이제 좋아하더라. 아 좋아했어. 아 좋아해. 아 오케이 접수. 와 진짜 깔끔하다 진짜. 야 씨 잠깐만. 좋아 이거 뭐 솔직히 100점입니다 진짜. 100점 인정 그 내학생이나 합시다. 저 볼 거 없어. 뭐 더 얘기하면 뭐해. 계속 좋다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좋다 소리가 안 나와. 아이고. 일단은 왁스 오프 탈취제를 준비했고 원래 도장면에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때 전용제인 HB12. 굉장히 독합니다. 프레쉬보다 엄청 독한 거예요. 프레쉬 중에 가장 독한 림피오 프레쉬. 저희 왁스 개발할 때 이걸로 테스트 많이 했었죠. 얘로 버티면은 진짜 좋은 거였지 당시. 그냥 여기 덕지덕지 뿌릴까? 어, 막 네, 그냥 사정없이. 그럼 이 바늘에서 네가 HP11 여기다 뿌리고 내가 여기다 이 아, 그래요. 어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잠깐만. 왠지 여기 밀어낼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해 없는 데 써볼게요. 아 그냥 밀어내네. 쫙 밀어낸다. 아~ 밀어낸다. 결국 왜 점점까지 뿌리는? 왜 점점 더 뿌리는? 해 없는데도 그냥 뿌려보는 거죠 그냥. 아 여기 해가 있는데. 여기 그리고 괜찮아. 얼룩 나와도 우리 차 아니야. 아 근데 뭐 저도 괜찮아요. 어 림피오를 좀 재미있게 입었다. 아. 그러네 다르네 반반이. 여기는 그래도 비닝이 살아있어.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데미지는. 여기는 일단은
비딘각이 흔들린 모습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됐어요? 이 작은 비딘각이 흔들려요. 그러네. 비딘각도 살짝 죽었지. 네. 물꼬리도 남기고 한번 지어봅시다. 지워볼까? 탈취제로 온넷을 탈취제로 후다다다다다다 하고 지워봅시다. 와, 근데 계속 움직인다. 탈취제도 못 밀어내. 탈취제가 링크가 나는데요? 그러네. 링크가 일어나네. 탈취제를 쓰는데. 와, 나이스. 이거 탈취제를 한 20번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 통 다 써야지 이거, 살짝 깨질 것 같아. 이거 갖다 안 돼, 이거 갖다 안 돼. 안 돼. 다시 물 싸, 그냥. 이거 갖다 안 돼. 탈취제 갖다가는 못 없을 것 같고. 일단 탈취제 갖다가는 뭐, 그렇게 뭐. 뭐 데미지 입었다 저것다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쪽을 패클 돌리고 여기 림피오를 다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림피오. 그렇게 해봅시다. 자, 자. 선생님, 나 돌릴 때쯤 뿌릴게요. 해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 됐나요? 아니요, 지금 잠깐 준비 중. 네. 끝났나요? 아니요, 안 뿌렸잖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아니. 뭐 부분만 해주세요, 부분. 예, 뭐 다 여기만, 여기만. 예, 여기. 전 지금부터 뿌려볼게요. 이 절반을. 네. 아니, 습식 테크 쓰는데도 링크가 쫙쫙 일어나. 에? 습식이 일어난다고? 진짜? 봐봐. 그렇대! 진짜네. 그래도 반복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많이 반복하면 좀 깨지긴 하나 보다. 아까보다 덜 일어나긴 한다. 여기 해 굳어요. 넘어지세요. 예.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래? 색종은 좋았어. 색종이 갔다. 역시 습식 패크를 이겨낼 수 있는 유리막 코팅제는 전문가 용도 아직은 없나 봅니다.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링크 일어나는 거 진짜 신기했어. 그리고 림피오 뿌렸던 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명히 이쪽은 데미지를 입었는데 데미지라기보다는 사실 발수증을 좀 잃어버린 거고 코팅층에는 일단은 전혀 지장이 없어서 보이는 문제예요. 지금 방금 뿌렸던 데는 뭐 비딩이 다시 또 멀쩡하네? 이만하면 됐지. 사실상 뭐 저희가 방금 썼던 아이템도 있잖아요. 저희가 했던 방법,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100년을 살더라도 죽을 때까지 할 일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저희는 방금 좀 과하게 좀 한 거지. 뭐 제 생각에는 이 상태로 관리만 잘하면 1년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사용해보신 디테일러분들은 또 그렇게 인정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1년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게 작업성이 이렇게 2인 1조로 좀 어려운 게 분명히 있긴 했었지만 그치, 그래도 그치. 이 경화 시간이 이틀만 지나면 된다는 게 좀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찝찝한 건 우리가 3일을 했다고 했지만 이게 잘 맞는 데서 만약에 일반 유리막처럼 일주일 뒤에나 15일 뒤에 했었으면 과연 이게 림피오 같은 거에 그 비딩각이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경화가 더 잘 되었더라면. 그리고 왁스 코팅제의 배합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비딩층은 사실 비딩층일 뿐이에요. 그래서 비딩층이 어떤 코팅제를 보면 내구성이 강해요. 그래서 비딩은 무너졌는데 내구성이 강해서 그게 1년을 가는데 어떤 거는 비딩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갑자기 벗겨지는 녀석들이 있어요. 갑자기 세차에서 탈취가 되어버리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비딩으로 사실 수치를 판단하기에는 기준을 내리기에는 어렵다. 애매모호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코팅제인 건 맞습니다, 진짜. 일단 뭐 퍼포먼스가 너무 이뻤기 때문에. 긁히는 애. 강도도 진짜 좋았어요. 얘랑 웨닥스랑 바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섞어서 바르면 진짜. 아쉬운 건 슬립감을 좀 죽인다는 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광부스터랑 발라도. 왜냐면 얘가 색감 자체 띄워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광부스터 바르면 진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 줘서 하면 되겠네요. 오늘 해도 있으니까 우리 광부스터 마무리하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 거기는 그냥 그대로 냅둬. 참기름 발라준다 했잖아, 니가. 맞다. 약속은 지켜야지. 그렇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좋았다고 했었으니까. 좋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내가 들었어. 내가 봤어. 오늘 나지울의 지라도상을 영상을 촬영해봤고 혹시나 이제 좀 난 기존 유리막 코팅제가 심심했다, 진부했다, 뭐랄까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고 싶다,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뭐 하시면은 진짜 한번 근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유리막 코팅제 SIO2만 있는 것들은 그 퍼포먼스 뻔하고 특히 광에서 그냥 날광
좀 기술력이 딸린다기보다는 일단은 초점이 다른 데가 있어. 비딩 슈팅에가 있지. 진짜 환자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광을 내려고 설치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기존 유리막들보다는 훨씬 더 즐거움을 선사할 것 같긴 합니다. 지랄 맞긴 하지만요. 고생 크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코튼제 이런 느낌. 고진감 내네요. 네. 아 뭐야 멋있다 이 거진감네. 아니 술 먹을 때 아는 거지. 아 이거 콜라 넣어서. 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고 영상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어 광고 스토로 마무리해볼게요. 같이 분명히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